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찬송이 버섯을 가지고 찬송이 버섯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건 새로 나온 찬송이 버섯, 아위 버섯이라고도 해요. 한 팩 있고요. 한 봉지. 다음 원 어니언, 양파 하나, 2 클로브스 갈릭, 마늘 2쪽, 리틀 캐럿, 당근 조금 있으면 되고요. 2 에그, 계란 엑스, 계란 2개, 플라워, 밀가루 있고요. 솔트, 소금,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가루 있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버섯을 씻어 보겠습니다. 버섯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버섯은 거꾸로 흐르는 물에서 이렇게 살짝만 씻어주세요. 살짝만 씻어주세요. 찬송이. 이렇게 버섯은 씻어놨고요. 먼저 어니언, 양파. 양파는 이렇게 스퀘어 0.3cm 스퀘어 칼집 넣어서 찹스 다져주시고요. 0.3cm 스코어. 이렇게 하면 다지기가 되니까 쉽게 다질 수 있어요. 이렇게 찹스. 긴 건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볼에 담아주시고요. 2 클로브 갈릭, 마늘 2쪽도 이렇게 다지면 탁탁탁 찌리고, 이렇게 해서 다지면 더 잘 다져져요. 이렇게 해서 찹스. 이렇게 마늘이 면역력을 길러준다니까 요리할 때마다 두 쪽씩 넣어서 하면 건강에도 좋고 양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늘 넣어주시고요. 이건 당근, 캐럿. 당근은 색상으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찹스. 이렇게 해서 돌려서
버섯은 밑둥을 잘라주시고요. 윗부분 잘라주시고요. 하프 반 자르시고 반 자르시고 이렇게 해서 버섯도 이렇게 다져주세요. 그러면 버섯에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찹, 찹, 얇게 얇게 작은 거는 반 반 반 반 반 올려서 찹 다 썰으시면 고루 섞어주시고요. 여기에 간을, 밑간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솔트, 소금이에요. 소금. 1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그라운드 블랙페퍼, 후춧가루 솔솔 뿌려주시고요. 고루 섞어주세요. 고루 간이 가게 섞어주시고요. 여기에 플라워 밀가루예요. 밀가루 1 한 컵 넣어주시고요. 고루 섞어주세요. 고루 잘 섞였으면 여기에 2X 계란 하나 두 계란에도 간을 해주세요. 계란은 하프 티스푼 반 작은 술 넣어주시고요. 그라운드 블랙페퍼 후춧가루 약간만 뿌려주시고요. 고루 섞어주세요.
가루, 소금과 계란이 잘 섞이도록 섞으신 다음 전체를 버무려 주세요. 아, 후추가 매워요. 후추. 이렇게 고루 가루 잘 섞어 주시고요. 잘 섞였으면 넥스트. 불을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프리 히트 3미닛 3분간 예열해 주세요. 자, 3미닛 3분간 예열이 잘 됐습니다. 그럼 불은 로우 히트 약불로 하시고요. 이건 그레이프 시드 오일 포도씨유예요. 3 테이블 스푼 1 2 3 테이블 스푼 넣어 주시고요. 히트오일 1미닛 1분간 기름을 데워주세요. 그렇게 해야 팬 바닥에 음식물이 눌러붙지 않으니까요. 1분간 기름이 잘 데워졌습니다. 한 바퀴 돌려주시고요. 반죽은 이렇게 오늘은 네 덩어리 만들 거예요. 이렇게 네 개로 나누시고요. 이렇게 하나씩 얹어주세요. 동그랗게 얹어주시고요. 둘, 세 개, 네 개. 이렇게 하면 기름을 많이 쓰지 않고도 전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얇게 부치면 할 때마다 기름을 넣어야 되니까 기름을 많이 먹게 돼요. 이렇게 도톰하게 하면 전도 부드럽고 기름도 적게 쓰고 그래서 이렇게 도톰하게 해 먹으면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모양을 예쁘게 예쁘게 잡아주시고요. 자, 윗부분은 이건 감자 으깨는 도구예요. 기름을 살짝 발라서 위를 판판하게 눌러주세요. 너무 많이 누르지 마시고요. 이렇게 판판하게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자, 다 눌러졌으면 이게 제일 큰가 봐요. 위에 속까지 잘 있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 2, 3, 4, 5, 6.
1, 2, 3, 4, 5, 6 이렇게 내주시고 이렇게 하면 열 전도가 잘 돼서 속까지 잘 익으니까요. 그리고 커버 뚜껑을 덮으시고요. 몇 분이었더라? 8분, 8분간 구워주세요. 분을 잊어버렸어요. 8분, 8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여시고요. 와, 버섯 향이 향긋하게 나네요. 자, 한번. 와, 뒤집어주시고요. 뒤집어서는 3분간 3분간 익혀주세요. 3분간 3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여시고요. 위치 익었나 확인해 보시고요. 어? 약간 돌리는데? 더 익어야 되겠다. 2분, 2분 정도 더 익혀주세요. 뒤집어서 5분이네. 웬일이지? 2분 동안 더 익혔습니다. 자, 뒤를 확인해 보시고요. 와, 됐습니다. 턴 오프를 끄시고요. 제일 예쁜 게 어느 거다. 하나 담으시고요. 오, 향이 정말 좋은데요. 이건 파마산 치즈예요. 파마산 치즈 위에 솔솔 뿌려주시고요. 전이랑 치즈는 잘 어울리니까 이렇게 치즈 솔솔솔 뿌려주시고요. 이건 파슬리 가루예요. 파슬리 가루 솔솔 뿌려주세요. 그린 어니언 필요 없네. 하나 놓으니까 좀 퍼져나나요? 하나? 뭔가 허전한데요? 자, 버섯, 천송이 버섯전 다 됐습니다.